좀 동안 실망이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래서 제가 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HM 안도 스티어링 비유 연구소 소속 지성욱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만도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처음에 원주 문막 연구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판교 연구소까지 근무하고 있고 2017년에 주재원으로 미국에 근무하고 있었고 2019년에 비자 연장하러 다시 왔다가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비자 연장이 안 돼서 계속 이제 판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자동차의 샤시 부품 개발 업체이고요. 글로벌하게 많은 경쟁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 및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부터 샤시 부품 중 조향 제품을 수주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많은 우리 만도 제품의 기술력을 설명하고 어필하고 그리고 고객이랑 협의를 통해서 수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도의 현재와 미래를 유지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수주 파트의 파트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파트가 아직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는 인원 가지고 뭐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제 티타임을 한 번씩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티타임 가질 때 일 얘기는 거의 안 하려고 하고 다들 관심이 있는 주식, 부동산, 네, 뭐 게임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마다 다른데요. 국내 고객 있고 해외 고객 있고 국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방문을 해서 테크 리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웹 미팅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현지 연구소 따로 있거든요. 현지 연구소 서포트 같이 받아서 웹엑스 미팅을 진행하고 뭐 물론 시간대는 안 맞아서 뭐 새벽에 들어가거나 밤늦게 들어가거나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만도의 제품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노력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 센터장님께서는 연구소 수주 활동은 연구소 종합예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많은 전문 분야의 내용들을 두루두루 익히고 이해하여야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활동은 만도의 많은 유관 부서들 영업, 구매, 생산, 연구소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톱니바퀴가 조금 더 잘 움직이는 윤활유가 되기 위해서 전문 분야들의 깊숙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사용하는 용어나 검토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유관 부서와 소통하고 또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하기도 합니다. 만도랑 이제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가 오히려 표준이라든가 그런 사양을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고객의 반응은 이제 어썸 하면서 이제 그레이트, 땡큐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고객을 가르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아 실현?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뭐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 이제 전반적으로 조향 제품의 수주 성과가 좋아서 글로벌 마켓 쉐어를 높임으로써 만도의 입지를 다지고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서 향후 성장할 SBW에 대한 마켓 쉐어도 이제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만도가 EPS 5천만 대 생산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천만 대의 의미는 뭐 저희에게 있어서 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1억만 대, 10억만 대
될 수 있도록 저희 수주 파트에서는 추가로 이제 고객 수주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